부장님, 이거는 뭡니까? 아, 제가 이거는 제 주변에 이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. 이제 거기서 요리를 해 먹다 보면은 이제 불 때문에 텐트가 찢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바닥이 빵꾸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예. 캠핑장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, 글램핑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하나 두 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유지 보수 비용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제품으로 저희가 만든 제품이에요. 아, 그러면 요렇게 캠핑장, 글램핑장에 예. 요 풀다락을 갖다 놓고 예. 옆에 요걸 갖다 놔서 야외 바베큐 파티라든지 네, 네. 아, 파티룸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네, 이건 거의 파티룸 네.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측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개방형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? 예, 네, 이거는 개방형이에요. 개방형, 네. 네. 개방형으로 제작이 된 만큼 아주 가성비형으로 제작이 됐을 것 같은데 네. 테이블도 보이고 있네요. 예, 네, 이것도 테이블도 저희가 그냥 여기 앉아서 네. 이렇게 뭐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테이블 정도에서 먹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든 제품이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렇고 등받이도 저희가 이제 등받이까지 다 만든 제품이고요. 네, 만든 제품이고 네. 위에 등이 되어 있고요. 예. 아주 간단하게 전기 설비. 예. 네. 원래 아주... 안 낼까 하다가 예. 그래도 밤에 같은 데는 식사하시려면은 등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등을 하나 빼드렸어요. 네, 빼주셨고요. 그리고 이 테이블을 뭐 네. 없애달라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죠. 네, 이 테이블은 없앨 수 있어요. 근데 저번에 다른 분들은 이게 좋다고 하셨는데 또 이게 오게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조금. 자리 차지 많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, 있는 건 없애는 거는 네. 뭐, 별거 아니다. 네. 네. 크기 궁금합니다. 이거는 3m에 3m예요. 3m에 3m. 네. 5톤 배달 가능한 거고요. 예, 네, 5톤 배달도 가능하세요. 예. 그럼 5톤 차에 두 개씩 실을 수 있겠네요. 예, 네, 5톤 차 이거는 두 개 정도는 가능하세요. 그러니까 아. 캠핑장에 나가실 때 운반비도 좀 저렴하게 뭐 이게 두 개를 싣고 가셔도 되는 제품이에요. 네. 그리고 앞에 네.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네. 폴딩도어! 네, 폴딩도어 가능한데 네. 아, 근데 저희가 폴딩도어는 네. 흙바닥에 놓으실 때는 제가 웬만하면 시공 안 해드려요. 이게 네. 수평 때문에 많이 힘들어갖고 제가 AS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아, 네. 바닥에 공구리 차 있으면 저희가 폴딩도어는 시공해드리고 그거 아니면 그냥 미닫이 창으로만 미닫이 창? 네, 창으로만 시공하시라고 시공도 가능합니다. 네. 네. 자,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네. 네, 가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. 예, 이거는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갖고 176만 원이요. 176만 원. 네. 176만 원. 가볍게 그냥 여기서 가족들끼리 뭐 가볍게 먹으면서 네. 생활할 수 있는 그냥 파티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시골집에 하나만 갖다 놔도 네. 176만 원에 네. 이렇게 나만의 공간. 네. 여기 뭐 제가 뭐 살짝 뭐 셀프로 뭔가를 네. 좀 살짝 막아가지고 아크릴판이나 이런 거 막아가지고 네. 이게 좀 아늑하게 또 만들 수도 있고요. 네, 그렇고요. 이게 네. 지금 아마 고철로 그냥 파셔도 네. 한 돈 60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. 나중에 그러니까. 보시면은 네네. 고철값 네. 쓰시다가 그냥 버리셔도 그냥 고철값으로 나오면 이게 구매하시는 비용은 솔직히 한 100만 원 선에서 구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60만 원의 잔존 가치가 있다. 네. 네. 열 채를 구매해도 1760만 원밖에 네, 안 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